자, 두 번째 이슈는 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겠죠.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자, 오는 10월 8일에 발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실적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주가에는 좀 영향을 주면서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안전판이 되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버텨줘야 우리가 지수가 많이 빠지지 않을 텐데 이 삼성전자부터 흔들려 버리니까 더 시장이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 어느 정도로 예상 나오고 있죠? 네, 3분기 실적은 좀 역대급 실적이다. 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 FM 가이드 컨센서스에 따르면 3분기 매출액이 74조 1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5조 3천억 원으로 각각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전망치대로라면 삼성전자는 사상 처음으로 분기 기준으로 매출 70조 원을 넘어서는 그런 실적을 기록할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이 15조 3천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에 그때 17조 원을 찍은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두 번째 영업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3분기부터는 반도체가 좀 실적이 견인한 것이다.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실적은 이렇게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 올해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온다 해도 주가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반도체 사이클이 사실 좋은 사이클이 올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매수 리포트도 많이 나왔던 것인데 갑자기 또 반도체 사이클이 달라졌다. 긴급하게 달라졌다. 이런 얘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지난달 좀 조금 회복하나 했더니 당장 또 다시 내려왔거든요. 너무 아쉽고 이게 사실 뭐 지수 레벨이 좀 전반적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힘을 못 내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 미국의 마이크론이 가이던스를 항상 내놓는데 여기도 굉장히 그 반도체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 미국 마이크론이 9월에서 11월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했어요. 그래서 아, 마이크론이 굉장히 이 반도체 업황을 안 좋게 보는 건 아닌가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면은 삼성전자 아무래도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3분기 반도체 그 가격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인데 4분기 당장 바로 안 좋아질 수가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굉장히 실적이 좋지만 4분기부터는 실적이 꺾일 수가 있다. 이래서 픽아웃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주가에 지금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뭐 간밤에 또 한 매체에서 뭐 굉장히 좋은 실적이라고 이렇게 좀 잠정 실적이 나오기 전에 좀 확정적으로 보도를 하긴 했었는데 사실 뭐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런 부분들이어서 지금 당장 뭐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은 되는데 뭐 이것도 이제는 예상을 했던 부분이다. 이거 말고도 추가적인 뭔가 더 모멘텀이나 이슈나 이런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최근에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네네. 이러면은 연말까지 반등 시그널은 좀 힘든 거라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업황이 돌아와야지 일단 삼성전자 같은 이런 그 업황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쭉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뭐 코스피의 지금 유동성이 자체가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시장 재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반도체 업황 외에도 뭐 인텔이나 뭐 이런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지금 경쟁이 굉장히 심화돼서 이런 것 때문에 좀 디스카운트 된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뭐 M&A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투자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좀 보여줘야 그래도 이런 유동성이 좀 마른 장세에서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시장에서 계속 이런 것 들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좀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런 4분기 내에 이런 좋은 좀 소식들, 대규모 투자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가져와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이 잠정 실적 발표에 대한 예상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왜 그런 건지 한번 차근차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광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좀 시장 상황이 괜찮아진 다음에 좋은 이슈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